안녕하세요. 효초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 비염에 좋은 음식, 비염 치료, 축농증에 좋은 음식, 축농증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로부터 코에 대한 질병을 유전받았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코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질병을 겪었고 극복하고 있기에 이야기할 수 있지요. 저는 18살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소도시에 있는 아주 작은 병원에 끌려가 수술을 했습니다. 축농증과 비염,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했지요. 아주 작은 병원이었으며 수술실 좁은 의자에 누워 얼굴에 부분 마취만 하고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속에서 얼굴에 거죽을 들어올려 그 밑에서 새로 고름을 긁어대는 소리를 들으며 축농증 수술을 했고 이어서 가위로 무릎을 떼어내는 소리를 들으며 비염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뼈가 쉬어 있어서 콧구멍 크기가 다르다는 비중격 만곡증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발전된 시대가 아니라서 한쪽에 코뼈를 깎아내는 것으로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코뼈를 깎아낼 때는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집게로 잡아 뜯어내는 식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얼굴에 천 하나 덮고 얼굴만 부분 마취하고 진행하는 수술 과정은 공포심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고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지요. 수술을 하고는 10년쯤 지나서 축농증, 비염, 비중격 만곡증이 재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알레르기 비염까지 생겼습니다. 다시 수술한다는 것은 트라우마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방에서 거실만 나와도 10번 재채기를 하고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종일 누런 코가 나오면서 코가 막혀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코가 막혀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요. 병원에 다녔냐고요? 물론 다녔지요. 한번 가면 항생제 섞인 약을 한두 달씩을 먹었고 그때그때 병원을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쉽게 재발을 했습니다. 또한 독한 항생제를 먹으니 설사를 하며 힘든 생활을 해야 했지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나도 내 몸을 위해 노력을 해보자. 축농증에 좋은 음식, 비염에 좋은 음식, 알레르기 비염에 좋은 음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축농증과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코 속에 식염수를 넣어 세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근피라고 하는 느릅나무 뿌리와 나무 껍질에 목련꽃을 말린 시니와 말린 도라지 길경, 도꼬마리 씨앗을 넣고 끓여서 차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살구씨도 볶아서 먹었지요. 이렇게 코에 좋은 차와 생활 습관을 30여 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동네 이비인후과 병원도 다니면서 도움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러한 코에 좋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효과가 좋았습니다. 지금도 재발한 축농증과 비염이 남아 있지만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여 년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 질병이 남아 있으면 노후에는 힘들 수 있어서 60세 중반쯤에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려 합니다. 지금 내 코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고 축농증과 일반 비염이 있다면 코에 좋은 차, 느릅나무 차를 만들어 드시고 코에 도움이 되는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에 대한 질병을 유지하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은 병원약도 중요하지만 몸의 면역 체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면 면역력이 향상되어 코에 대한 질병이 개선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이 많은 새콤한 김치,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요거트 등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과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나 과일에 생균 흡수를 살짝 뿌려 즐겨 먹습니다. 물 1리터에 느릅나무 뿌리 껍질 유금피 20g, 목련꽃 신이와 5g, 도라지 길경 5g, 말린 것을 넣고 차를 만들어 먹습니다. 추가로 더 넣고 싶으시면 작두콩 말린 것 10g을 넣고 끓입니다. 이렇게 끓인 차는 보통은 하루에 한 번만 먹었고 심할 때는 세 번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독성이 있는 독고마리와 살구씨는 먹지 않습니다. 코는 식염수로 하루에 한 번씩 세척을 했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술을 꼭 마셔야 한다면 독한 술보다는 몸에 좋은 균이 살아있는 생막걸리 한 잔을 드시면 좋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일반 비염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심할 때는 병원 치료하셔야 하고요. 약도 잘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을 위해 비염과 축농증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면 나의 몸은 보답을 줄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추운 겨울이지만 그 운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가기 전에 따뜻한 코에 좋은 차 한잔 마시고 가려고요. 추운 겨울에는 축농증과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목을 따뜻하게 하시고 머리도 따뜻하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느릅나무 껍질에 목련꽃, 도라지, 거기에 작두콩 껍질까지 넣으시면 축농증과 비염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으면 나가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